came 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There's roots where I stand. Oh, I've been running from the law. Hope they won't shoot me down soon. 안녕하세요. 오르도 아빠 준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려견 사업을 조금 더 크게 확장을 하느냐고 영상을 많이 촬영을 못하고 이제서야 오르도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르도가 이번에 같이 산책 중에 뛰어놀다가 다리가 조금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리 상처를 많이 소독을 하고 드레싱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병원에 대한 사회와 반려견이 동물병원을 무서워하지 않고 진료받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 콘텐츠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르도 보시다시피 많이 성장했거든요. 반갑죠? 잘들 지내셨나요? 오르도는 열심히 교육받고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오르도가 지금 젠틀리더라는 입마개 비슷한 걸 착용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서울로 도심 생활을 하기 시작한 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이제 도심 생활을 하면서 여기 도심의 비반려인들이나 아니면은 보호자님들인데 소형견을 키우시는 보호자님들이 좀 무서워하시고 염려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입마개를 착용해야 되는 견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항상 입마개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오르도가 병원을 이동하기 전에 좀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캔넬 이동이 좀 필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도와 함께 캔넬 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오르도가 어릴 때는 차량 탑승을 잘 못했죠. 막 힘들게 올라가고 그랬지만 이제는 좀 많이 늠름해지면서 자발적으로 차량을 탑승하는 아이가 되었거든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 그렇지! 나이스! 어디 이동할 때는 좀 안전할 수 있게끔 캔넬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보호자님들도 캔넬 이동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병원으로 이동해서 병원에서 뵙겠습니다. 이따 봅시다. 이제 지금 한 40분 정도 이동을 해서 동물병원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량을 탑승을 하고 동물병원에 바로 들어가다 보면은 동물병원을 많이 안 다녀본 반려견들은 조금 무서워할 수 있고 바로 겁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차량 탑승까지 거부할 수 있는 강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도착했으면 바로 동물병원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산책과 대소변, 그러니까 동물병원 안에서는 마킹을 하거나 소변을 넣는 일이 좀 에티켓에서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산책을 조금 하면서 대소변들을 보아주고 그 후에 동물병원에 기분 좋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물병원 위치가 도심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도심 안에서도 흙이나 풀들이 있는 장소를 찾아서 소변을 좀 놓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소변을 진행 볼 수 있습니다. 네, 오줌 싸고 있죠. 옳지. 냄새 맡고 있어요. 예, 파티. 반려인이라면 도심 생활이든 시골 생활이든 항상 이 배변 봉투를 꼭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아니면 배변 봉투 한 통째로 꼭 챙겨 주셔야 합니다. 반려인으로서 지켜야 할 무조건적인 에티켓이니까 보호자님들도 꼭 산책할 때는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자, 배변 청소하는 거. 오케이. 배변과 소변 모두 충분히 보았고요. 그리고 냄새도 많이 맡았기 때문에 이제는 동물병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도심 속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바로 엘리베이터 앞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먼 거리를 떨어져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도 반려견을 무서워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고 갑자기 나오는 사람을 보고도 반려견이 당황하지 않게끔 좀 먼 거리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셋 기다려. 옳지. 항상 간식은 챙겨 다니시는 게 좋아요. 기다려.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탑승을 하면 됩니다. 일로와. 옳지. 네, 이제 병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안에 들어왔을 때는 다른 보호자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병원이라는 공간이니까 에티켓이 꼭 필요합니다. 안에서는 리드줄을 꼭 잡아주시고 아이가 좀 진정하고 그리고 기분이 좋을 수 있게 최대한 인도해 주시는 게 이렇게 안정적인 자세로 엎드려 있던지
앉아있던지 하는 자세를 꼭 유지시켜주셔서 수의사님들이나 간호사님들께 일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아이들을 케어해주시는 선생님들이니까 그런 에티켓을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을 약을 타러 온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에 대해서 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다거나 할 때도 꼭 반려견을 동반해서 자주 병원을 와줘서 주사를 맞는 곳, 아픈 곳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놀러 올 수 있는 곳, 간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을 반려견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 안에서의 에티켓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대소변, 실수를 하지 않는 것, 리드줄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수의사님들께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의사님들한테 거짓말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뭘 잘못된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다쳤는데 그 다친 이유를 거짓말을 한다거나 보호자님의 죄책감을 위해서 수의사님들께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런 행동들이 조금 수의사님들한테는 진료보고 치료하는데 좀 더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의사님들께는 정확한 진실을 전달해 주는 것이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니까 모르셔서 그런 거니까 꼭 해보시는 걸로. 네. 제가 이 강서구 쪽에 올라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커머스라는 패시팅 사업인데 오늘 여기 외과 과장님으로 활동 중이신 유승원 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커머스 사업을 같이 패시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유승원 이사님인데요. 네, 오늘 오르도를 진료해 주시기 위해서 또 촬영에 응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 스카이 동물의료센터에서 외과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유승원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오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료 볼 때도 간식만 먹으면 충분히 괜찮으니까 잘 케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를 보고 나왔을 때는 바로 간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희 간식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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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병원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난 뒤에도 이 병원이란 공간이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정말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르도, 셋. 기다려. 옳지. 지지. 그렇지, 가자 이제, 가자! 동물병원 진료까지 모두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오르도는 이제 같이 집으로 귀가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는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르도 아빠 준태였습니다. 안녕!